남자분들, 내일 쉬셔서 좋죠. 내일 쉬시는 분 많죠.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알죠? 양푼이에다가 그냥 밥 넣고 야채 넣고 막 슥슥 비벼가지고 먹잖아요. 네, 유튜브 합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참기름을 조금 더 넣고. 맛있겠다. 내가 원하던 거야. 안녕하세요. 고추장은 조금만 더 넣자.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된장 좀 넣고. 슥슥. 자, 슥슥. 마이크 볼륨이 작습니까? 초콜릿 60개 고맙습니다. 우린 거북선님 초콜릿 50개 고맙습니다. 이거 또 꺼졌네. 미치겠다. 안 되겠어. 구스야 질러봐. 님들 모니터가 왜 자꾸 꺼질까요? 켜졌다. 미치겠네. 저 23살입니다. 맛있겠다. 모니터 딴 걸로 바꿔야겠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접촉 불량이요? 맛있겠다. 벌써 땀나네. 와, 완전 많다. 비비는 것도 일이네, 진짜. 어? 비비는 것도 일이야.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여달라고요? 지금도 안 들려요? 맛있다. 이 맛이야. 와, 진짜 맛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와, 여러분들. 짜잔. 아니요, 이사 안 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야식, 치킨 먹을 거예요, 치킨. 원래 비빔밥은 이것저것 다 때려 넣고, 다 때려 넣고 그냥 쓱쓱 비벼갖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먹어야 제맛이지. 완전 맛있다. 와, 여기에다가 된장찌개 국물을 조금만 넣고 쓱쓱. 안녕하세요. 가격은 총 14,000원. 된장찌개 하나 추가해가지고. 와, 어우, 스트레스 풀려. 와, 머리 매트 브라운이야?
총 3인분. 3인분에 14,000원. 나 된장찌개 끓일 수 있어요. 맛있어. 와, 한국인은 진짜 밥심이다. 안 짜요. 한 개도 안 짜. 와, 여기 계란 후라이도 넣어가지고 계란 떨 안 넣어도 돼요. 된장찌개가 김치찌개? 나는 김치찌개. 참기름. 참기름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밥이 많아가지고 참기름 맛이 안 나. 아, 맛있다. 여자들은 원래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비벼 먹거든요. 아니야? 아닌가? 와, 맛있다. 와. 밥이 되고 싶어? 현관에 뭐냐고요? 현관에 드라이기 넣어놓는 통입니다. 아,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정비를 하고 올게요. 저녁 야식 방송 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나는 콩나물이랑 여러 가지 반찬을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옆에 TV를 모니터로? 좋은 방법인데요? 남편이 내가 먹는 모습 보면은 깜짝 놀라겠다고? 이미 만천하가 아는데. 계속 머리카락 먹는다. 너무 먹고 그랬냐고?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이것저것 나물이랑 고추장 넣고, 된장 넣고, 참기름 넣고. 아, 완전 맛있다. 와, 결혼 안 했어요. 두 분 어깨 먹어야 돼. 아이, 회장님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고 못 하셨습니다라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정찬이님 안녕하세요. 비빔밥은 이렇게 큰 데다가 막 비벼가지고 여러 명이랑 같이 이렇게 막 먹으면 맛있는데. 아. 연애하시면 데이트 비용 대부분 식사, 식비? 저는 지금도 식비로 거의 다 써요. 쓸 수 있는 거 많이 씁니다. 와, 진짜 맛있다. 나는 가끔씩 고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밥이 제일 좋아. 아, 맛있다. 된장찌개를 계속 넣으면 짜지겠지? 꿀맛, 꿀맛. 짜진다고? 알았어. 그만 넣어야겠다.
그쵸, 맛있는 음식은 다 꿀맛이지. 치킨 대 비빔밥. 아, 내가 오늘 두 가지 메뉴 다 먹으려고 했는데 둘 다 좋은데. 신우님은 신의 경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식으로 치킨 먹을 거예요. 11시쯤? 전 면도 좋아해요. 치킨을 밥으로 드신다고요? 저는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안 좋아하는 거 뭐냐고? 맛 없는 거, 혐오 음식. 치밥, 치밥. 치킨이랑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 1인 3닭 한다고요? 대범없어님? 와, 1인 진짜 3닭? 오. 머리 색깔 매트 브라운입니다. 왜? 님들 왜 이렇게 치밥이라고 하면 치밥이라고 뭐라고 해요? 치킨이랑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네, 머리 붙였어요. 여러분들 추천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치밥 먹어본 적이 없다고? 치킨이랑 밥이랑 먹으면 꿀맛인데? 특히 조천치킨이랑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너무 꿀맛이야. 감동이야. 군대 가면 치밥충. 치밥충이라고 하지만 치밥은 맛있는 거야. 에이, 양념에 밥 말아 먹진 않지. 양념에 왜 밥을 말아 먹어요? 맛있다. 비빔밥 배달시킨 게 아니고 제가 포장해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예쁘다고 해주시고. 아이, 맞아. 지코바 치킨도 맛있어. 지코바랑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여자들은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먹으면서도 풀지 않나? 근데 저는 쇼핑을 잘 안 해갖고. 지코바 치킨. 고마십니다님, 안녕하세요. 피자랑 밥이랑 왜 먹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꿀맛이다. 진짜 피자랑 밥이랑 먹는 사람 있어? 진심? 당신 한번 먹어봐. AA님. 그쪽 메뉴 허니 그 뭐냐 교촌 허니 콤보. 와, 너무 맛있어. 아, 좀 천천히 먹을까? 너무 빨리 먹는데? 아니, 다 먹는 건 당연하고. 와, 비빔밥. 내 콩님 안녕하세요. 내가 어제 방송이 끝나고 운동하고 또 배드민턴도 쳤는데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 있는데 제가 으깨갖고 그냥 비볐어요. 배드민턴 누구랑 치냐고? 친구랑 쳤어요. 요즘 방송 안 뜸했어. 신한동님이 안 들어오신 거지? 무슨 일 없어요? 나 진짜 어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친구 남자인 부분이냐? 그런 남자도 있으면 좋겠다. 된장찌개 먹고 있어요. 와, 아. 배 나오냐고? 나도 복근 운동을 좀 할까? 밥 먹어도 돼. 배 좀 안 나오게. 와,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어도 돼? 분식집? 아, 천천히 꾹꾹 씹어 먹어. 알겠어. 찌개 원샷. 죄송합니다. 여자 배는 말랑말랑해야 돼? 변태. 와, 진짜 맛있다. 님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을 때는 그냥 양푼이 하나 들고 와갖고 밥 때려놓고 야채 때려놓고 반찬 있는 거 다 때려놓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한번 둘러갖고 김 이렇게 샥샥 해가지고 슥슥 비벼 먹으면은 그게 짱. 고맙습니다. 와, 이거는 이거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맛있다 진짜. 나 서울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는 비빔밥에 상추 안 넣어. 왜냐면은 여기 상추 들어있나? 저는 상추를 안 먹어요. 왜냐면은 몇 인분이냐고요? 3인분? 3, 4인분? 왜 안 먹냐면은 상추는 졸려서. 와. 회장님 정여백님께서 기미기미 콜콜님께 축구 30일권 선물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아니 진짜 상추 먹으면 졸리대요. 물론 많이 먹어서 졸리겠지만. 맛있다. 와, 여러분도 내일 쉬죠? 맛있다.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상추 먹어도 좀 안 졸려요?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 방송하죠. 내일 술 먹방. 진짜? 대체 공유. 와, 진짜 맛있다. 어떡해. 방송실가 원래 8시인데 오늘은 11시에 야식 먹방 하려고 조금 일찍 왔어요. 원래는 8시에 먹방. 고맙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는 게 아니고 씹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 자꾸 먹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 고맙습니다.
불금엔 항상 술 먹방 합니다. 사랑니를 뺏어서 밥을 못 먹어요? 나는 사랑니 한 번도 안 빼봤어. 인천은 살기 좋은가 봐요. 아이, 고맙습니다. 응? 인천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사랑니가 안 나면은 사랑할 때가 아닌가. 에이, 난 언제쯤 사랑니가 나볼까. 응? 사랑니 근데 선천적으로 안 나는 사람도 있지. 학창 시절에도 밥 많이 먹었지. 고맙습니다. 대구 그리워요. 대구, 하우스부님 어서오세요. 대구 놀러 가고 싶어. 오랜만에 나 학교도 가보고 싶고, 내가 살았던 데도 가보고 싶고. 천향님, 10개로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하우스부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님, 스티커 10개 고맙습니다. 대학을 인터넷에서 다니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고맙습니다. 대구의 자랑실? 캠코더 장비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대구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우선 여자들이 이쁘고, 대구 또 자랑이 뭐가 있나? 야, 절로 가. 대구의 막창. 막창 유명하죠. 유명하잖아. 납작만두. 납작만두. 아무르키님 안녕하세요. 대구는 진짜 더워. 대구는 진짜 더워요. 벌써 다 먹었다. 너무 맛있는데? 시간이 요즘 안 맞아요. 그래도 보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와, 하우스님께서 214점 주셨습니다, 님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뿅뿅뿅뿅! 특별한 나에게 하우스팁! 뿅뿅뿅뿅! 짱! 와,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다리 저린다. 진짜요? 근데 님들 대구 한번 가보면은 진짜 더위가 뭔지 알 거예요.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100개 리액션보다 못해? 정찬이님, 이쁘님. 와, 정찬이님께서 이쁘니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쁘니, 감사합니다. 이쁘니, 이 구역에 이쁘니, 정찬이님도 이쁘니, 호이, 호이. 와, 고맙습니다. 와,
동전이님 고마워요. 와. 좀 이따가 치킨 맛있게 먹을게요. 걔 배고 싶어. 패지 말아줘. 응. 좀 이따가 치킨. 응. 근데 저는 이거 3인분 먹어도 평소에 먹방하는 것보다 배가 안 부른데요? 아. 고양이 밥 이만큼 줬어요. 저 애교를 잘 못 부려요. 애교 좀 알려주십시오. 방 없습니다. 방 없고 그냥 딱 그냥 하나. 아이 고마워요. 아무로키님. 와. 아무로키님께서 100점 주셨습니다. 아무로키님께서 100점. 빠뽕. 아무로키님 100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비빔밥 직접 안 만들었어. 예. 좀 이따가 치킨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얘들아, 대구 여자 이 정도다. 무슨 의미야? 어? 안 기모찌. 됐죠? 이거 먹고, 저는 11시쯤에 야식 먹방. 대구 안 가? 가지 마. 아. 대구에 미인 진짜 많아. 난 말고. 대구에 미인 많아. 저는 고향이 대구인 거고, 아유, 나는 답정너 아니다. 난 답정너 아니고요. 대구에 진짜 예쁜 여자 많아요. 고마워. 아유, 헬스 안 다녀요. 집에서 운동합니다. 저는 헬스장 기구를 쓸 줄도 몰라요.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비디오 보고 따라하는 거. 아, 엄상농님도 대구. 맞아. 나 집순이에요. 왜 손예진이 왜 쾌변의 아이콘이에요? 아, 님들 진짜. 저는 비빔밥 두 개에다가 된장찌개 하나 해가지고 밥 세 개 넣고 비빈 거예요. 대구에 꽃미남이 많다고? 오늘은 조금 소식.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야식 먹어야 돼서. 총 밥 세 개. 아이, 미쳤습니까? 대구로 휴가를 가게? 너무 더운데? 아니, 비빔밥 두 개에다가 된장찌개 하나 추가해가지고 밥 하나 추가. 총 세 개. 아, 아쉽다. 비빔밥. 미남은 서울에 많지 않나요? 와, 맛있다. 왜 손예진 예뻐? 민남 미녀는 강남에서. 아, 제가 목소리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손예진보다 이낙장님, 손예진은 건들지 말자. 저 이사 안 했습니다. 혼자 살아요. 고양이 두 마리야.
아니, 밥 먹으면 귀엽다는 도마예요? 아우, 왜 이렇게 맛있냐? 아우, 지금 머리 잘 어울린다고요? 그냥 대충 막 묶었는데, 고맙습니다. 고양이요? 고양이 코숏. 두 마리 다 코숏. 한 마리는 반반 섞인 거. 집이 깔끔하네. 보증금 월세를 왜 물어? 또 고양이 털 진짜 많이 빠져요. 콩나물 대 숙주나물은 나는 숙주. 아이폰은 별풍 쏘는 게 없어서 아쉽다. 조용해! 조용해! 그런 말 하지 마! 아, 고양이는 주인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이나짱님 고양이 말 잘 듣나요? 밥 줄 때 완전 잘 들어요. 밥 주면은 아주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고양이 왜 때려? 이렇게 귀여운 애기들을. 나의 유일한 반려자. 집이 뛰어다닌다고? 아니, 주소는 게 아니고 입양했습니다. 완전 맛있다. 방송 전에 화장 얼마나 걸렸냐고요? 10분. 고양이 안 물어요. 아이, 또 난리 났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고양이 서로 안 싸워요. 고양이는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안 싸워. 근데 나이가 비슷비슷하면은 서로 서열 싸움해요. 네, 자취합니다. 맛있어. 나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진짜 신랑 밥은 진짜 매일매일 진짜 맛있게 차려줄 것 같아. 아우, 여보 왔어? 오늘은 우리 둘이서 6인분을 먹으면 돼. 자,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맨날. 꼬꼬 씹어 먹고 씁니다. 아이, 남편이 채식주의자면 안 만나. 사람은 채식만 먹고 살 수 없어. 와, 맛있다. 여기는 지방이라서 싼 거예요. 다 먹었다. 아쉽다. 좀 이따가 치킨 먹을.